한 주간의 국악이 흐르는 곳, 한류정보 이은경입니다. 익숙하기만 한 지하철 환승음악의 비밀, 국악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서울 지하철 환승음악 얼씨구야와 인천 종착역 방송에 사용되는 창작국악 휴식 등 국악은 우리 삶의 언저리에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국악협회에서는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국악인들을 위한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그 현장 함께 하시죠. 한국의 집 민속극장에서 한국국악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국악예술 지능발전에 헌신하고 국악계 공적을 쌓은 인물들을 시상하는 한국국악대상. 경기민요 부문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조교 김영임 명창, 곡법 부문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 곡법 보유자 정화영 명인, 무용 부문에는 진유림 명무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국악방송 최치성 사장을 비롯한 3명이 공로상을 수상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았습니다. 나라에서 대통령이 판소리, 명창, 아쟁, 거문고 등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국악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김일구류, 박종선류, 아쟁산조와 대금이 만나 연주하는 적산조로 문을 연 저금거유. 인간의 희열과 인욕의 세계를 그려낸 적승무와 적살풀이 정무도 이어졌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수자 이성준 대금연주가의 저금은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저금을 찾아 떠난 공연, 춤과 소리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현악기가 이심전심이란 주제로 새로운 울림을 빚어냈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라는 뜻인데요. 말하지 않고도 이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비슷한 모양이지만 전혀 다른 음색과 연주법을 지닌 한국과 중국의 현악기들. 이날은 아름다운 아시아 대륙의 자연을 모티브로 음악적 교감을 이끌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현악기, 가야금, 거문고, 해금, 어루, 비파, 양금의 어울림 앙상블을 통해서 새로운 창작곡 개발을 위해 저희 더류가 노력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한중 악기들의 숨결이 참여했던 모든 이들에게 마음으로 전해졌길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 중인 오대궁 이야기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전공 4학년 재학생들이 기획 전시한 궁 프로젝트 두 번째 이야기, 덕수궁을 기억하다. 궁의 어떤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저희의 전통 문화 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덕수궁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참신한 작품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획전이었습니다. 이제 궁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사한 궁궐을 답사를 하고 이제 자기가 거기서 느낀 점을 어떻게 문화재에 접목을 시켜서 이제 작품으로 낼 것인지 계속 적인 토론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통을 잊기 위한 젊은 미술인들의 노력은 전통의 계승과 창작 두 부분을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국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경계 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응원하고 외국인 여행객들을 위해 펼쳐지는 국악 공연들. 각종 지자체에서는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악 공연을 준비해 설의 풍요로움을 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립국악원에선 설을 주제로 한 토요 정담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풍성했던 현장 함께하시죠. 국립국악원의 토요 정담이 새로운 변신을 알렸습니다. 국악방송과 국립국악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올해 40주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다양한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열린 토요정담의 쇼케이스. 그래서인지 이번 토요정담의 주제는 설이었는데요. 설 음식과 문화에 대한 사회자와 초대 손님의 이야기는 관객들의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토요정담은 토크 콘서트의 형식으로 사회자의 어떤 주제와 연주자의 그 연주들이 그 사이사이에 포진되는 그러한 형태로 기존의 어떤 공연과는 조금 다르게 아마 방송의 어떤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젊고 현대적인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 일상 속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악으로 거듭난 토요 정담. 국악방송 라디오로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은 더 열고 문턱은 낮춘 토요 정담의 고품격 공연.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의 시작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가족, 친척들과 의미 있는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한류 정보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